자, 오늘부터 이제 CPU는 다 했으니까 이제 보드와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사실 뭐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보드를 살 것인가? 예. 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원부 볼 거예요. 오늘 이제 보드랑 CPU랑 인텔 컴퍼니 대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34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으로 드라이버 모스, 예, 일단 개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보내가지고 PCI 4.0을 다 지원을 한다. 이제 그 Z690 보드는 PCI 4.0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애드온을 달아야지 썬더볼트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별매 썬더볼트는 없다. 아, 이거 요거 아세요? 나사 없이 M2를 이제 할 수 있는 아수스의 특별한, 네, 나사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보드의 퀄리티입니다. 네, 보드의 퀄리티. 네, 열화상 카메라. 여기서는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보드 퀄리티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심플하게 리얼벤치부터 봅시다. 자, 일단 해보도록 하죠. 현재 노버 상태입니다. 보면서 실제 작업 시에는 발열이 얼마나 되나 보시면 뭐 전원부가 뭐 미동도 없습니다. 예. 예, 이걸로 온도를 올린다는 거는 뭐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예,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이러면, 예, 온도가 인간적으로 너무 안 올라가요. 아, 처음부터 시원하게 갑시다. 예. 현재 실내 온도 22.8도입니다 클럭이 무너지지 않는 거 보면 정상적인 성능으로 작동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라임 스몰 FFT고요. 뭐 프라임 돌려서 뭐 이 정도 하면 다 하는 거거든요. 5분 됐습니다. 일단 종료할게요. 예,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대단히 전원부 온도가 좋다. 프라임을 켰는데도 존나 좋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드 분해합시다. 네, 이 보드가 좋은 건 알겠으니까 구성 한번, 아수스 보드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게 있어요. 이게 그 아수스의 보드인데 아수스의 보드는 좀 특징이 있어요. 이번 제품 아수스의 모든 보드에 해당되는 특징인데 잘 보세요. 개선사항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있어요. 역시 그 리더답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 보면 여기 홀이 다른 것에 비해서 보드가 커요. 홀이 자, 두 개씩 뚫은 거예요. 이게 뭐냐, 요번 쿨러 회사들이 사실 백플레이트 준비가 안 돼서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스만의 요번 보드 특징입니다. 홀을 두 개를 만들어서 과거의 백플레이트들이 다 장착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공랭 쿨러 대부분을 다 장착할 수 있다. 뭐 물론 체결성이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쓸 수 있게끔 일단 조치를 보드 회사 차원에서 해줬다는 게 저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트렌드 리더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아수스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전에도 보셨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건데 또 요게 특징이에요. 요거를 이제 돌리면 이렇게 뽑힌다. 그 특별한 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M2 래치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사 없이도 락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수스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여기 포트는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IO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보드 전원부도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블럭은 떼면 히트싱크는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자, 전원부가 유관상으로 보이는 드라이버 보스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16페이지 드라이버 보스로 생각이 돼요. 제품이 뭔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IC 659 보이죠, 그죠? SIC 659는 80A래, 80A. 하여튼 드라이버 보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전원부 온도가 엄청 좋은 거 확인하셨고,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구간은 쉬운 편이야. 조립을 다시 할게요. 반납해야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품은 아수스의 터프 시리즈 Z690 D4 버전이었습니다. 가격이 349,000원이고 이제 터프는 보급형이라 부르기 어렵겠어요. 물론 가격도 보급형 가격은 아니야. 전원부도 엄청나게 빠방하고 뭐 온도 보셨지만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거기다 이제 아수스의 특징적인 부분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수스의 DNA가 매우 잘 살아있는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아수스 하면 떠올리는 것은 당연히 로그겠지만 로그는 가격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터프 시리즈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품이 끝내 좋은데 뭐 안 그래?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